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 고작가님과 함께 떠나는 고신세. 고작가와 신박사의 세상읽기였나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탐험이었나? 세상읽기였나? 아무튼 고신세. 우리는 이제 약어만 외워갖고 고신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고신세 포스트 코로나 아마 요번 영상이 다섯 번째 영상일 거예요. 뭐 10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 이제 재교육. 이제 공부 얘기인데 공부. 근데 이제 막연하게 좀 공부가 아니라 오늘은 좀 구체적 단어로 재교육. 재교육은 뭐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취업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로나로 기업들이 명분을 얻었어요. 어떤 명분이냐? 신규 채용을 안 해도 되는 명분을 얻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제 그 산업이 대기업이 완전 쏠려 있는 구조죠. 그렇죠. 근데 대기업은 여러모로 정부 혜택을 받은 게 많기 때문에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정부로부터. 그래서 어느 정도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뭐 어떤 분은 뭐 그럼 저보고 뭐 빨갱이 마인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거를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세제 혜택 특히 뭐 삼성 현대 이런 데는 국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받았기 때문에 정치랑 경제랑 칼같이 구분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다 연결돼 있지. 저는 뭐 되게 빨갱이 아니 우리나라 대기업 어떻게 컸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뭐 빨갱이스러운 게 아니라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 그럼. 혜택 받은 부분은 그다음에 그게 국민이 건강해야 아 난 이런 얘기 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나 자꾸 그 얘기 하는데 뭐 이러다가 너네 삼성이나 현대가 대한민국 거지 같다고 병신 같다고 떠나면 어떡할 거냐. 내가 이거 4년 전에 3년 전에 한번 얘기했죠. 죽어도 못 떠난다고. 일단은 인력이 없고 우리나라만 인력을 가진 데가 없고 우리나라만큼 세제 혜택을 많이 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 인력이라는 게 보통 좋은 인력이 아니에요. 미국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인건비는 낮고 그다음에 문해력은 높고 그다음에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업이 그러면 미국 가서 미국 다 사람들 데리고 써야 되는데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아유 절대 어려워. 그러니까 그렇죠. 기업이라는 게 여러분 유기체이기 때문에 무슨 이재용 부회장이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행하고도 어울리지 않아. 지금 다 본국으로 돌아오고 예. 그러니까 오프쇼링이나 아니면 니어쇼링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이 모르는 혜택이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아무튼 그렇게 기업이 그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되게 많은데 그다음에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도 많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래서 잘 따랐어. 우리나라 기업도 훌륭해. 그 대기업이 채용도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채용을 해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어. 일단은 뭐부터 안 돼? 면접 그 과정 자체가 집단이 모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비대면으로 한다고 할 수 있어도 아무튼 뭐든지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는 코로나의 어떤 뭐랄까 그 코로나 본질적 특성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경제가 죽었기 때문에 기업이 지금 다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뭐 적자가 나고 매출도 감소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렇게 고용을 해라 신규 채용을 해라 하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명분이 없고 기업은 오히려 우리는 지금 힘들기 때문에 못한다 채용을 안 한다.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면은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나는 아니니까. 그때 댓글 보니까 그 취준생 친구들이 가엽더라고. 어떤 친구는 뭐 운이 좋게 자기네는 열었다 그러고 어떤 친구는 댓글 보니까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뭐 들어가는 게 다를 테니까 다 난 너무 그게 가엽더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뭐 코로나가 언젠가 끝이 날 건데 여러분이 끝난다고 완벽하게 똑같이 돌아가진 않을 거고 그냥 기업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 노동법이 세갖고 정리해고가 절대 쉽지 않은 나라예요. 그래 나는 그거는 또 맞다고 생각해. 근데 또 그거를 귀족 노조 애들이 그냥 깡패처럼 막 자기네 권리 주장만 하는 거는 나는 그 귀족 노조는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여러분 또 노조 얘기 한번 해드리면은 우리나라는 노조 가입률이 대기업 중심으로 나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10몇 프로일 거예요. 근데 그게 노조에 해당 그 노조가 노사 합의를 했을 때 그 해당 범위 적용 범위가 30몇 프로예요. 전체 그 일을 하시는 분에. 근데 예를 들어 프랑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랑 노조 가입이 똑같지만 그게 만약에 합의가 끝나면은 90% 95%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파업을 하면 아예 도시 전체가 파업을 해버리고 시민들도 그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갖고 빨갱이라고 그럴 거냐고 프랑스 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귀족 노조예요.
왜냐하면은 그건 그 사람들의 사는 행동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서 오는 그 적용률이 30몇 프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니까 노동자를 위해 투자하는 것 같지만 특정 노동자를 위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엄청 귀족이라서 뭐 귀족 뭐 3% 2%에서 그 좀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그다음에 적용 범위를 보면 이건 특정 세력을 위한 그거라서 아싸리 다 하던가 아싸리 안 하던가 이거여야 되는데 이거는 불공정함이 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어떻게 하냐? 삼성이 되게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교육이에요. 재교육.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또 정리 해고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렇지. 아마 대기업 뭐 중소기업은 좀 다를 텐데 우리나라 고용 경직성이 되게 심하니까. 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게 회사가 적자가 났을 때만 뭐 이렇게 한다는 뭐 그런 룰이 있어요. 룰. 제가 그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냥 뭐 내가 아무 때나 정리 해고하자 그런다고 법적으로 못 해요, 그거를요. 근데 그러면 해고를 못 하는데 그럼 이 사람이 호봉은 차가고 물가 상승률만큼 연봉은 오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뭐 안 오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게 조금씩은 오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재교육이에요. 재교육. 이 좋은 사례가 언제 나왔었죠? AT&T인가? AT&T가 그 아이폰이라는 거를 잡아갖고 부흥한 회사인데 그때 얘네가 트래픽을 커버를 못해갖고 뒤질 뻔했는데 그래서 얘네가 통신회사에서 데이터 센터로 바꾼다고 저희가 이제 1철장에 써놨죠. 그걸 탈바꿈을 하면서 엄청나게 직원들을 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지역 대학과 연합을 해서도 하는데 결국에는 막 8% 9%인가 퇴사를 할 거예요. 못 버텨갖고. 그렇게 아무튼 지금 이제 재교육이 엄청 강화될 거고 재교육을 잘하는 회사만 살아남을 거고 그다음에 재교육을 잘 받는 직원분만 잔존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을 거예요. 속초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학습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죠. 근데 이제는 여태까지는 막 학습 능력 하면 되게 좀 추상적이고 막 되게 교과서 얘기 같았는데 이제는 생존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그 이걸 대학에 비교하면 옛날 때는 뭐 대학 자체가 중요했지만 뭐 신 박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대학의 어떤 그런 요즘 효용, 특히 교육적 효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최근에 보니까 그 스콧 영인가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저 몰랐어요. 저 최근에 알았는데 그 MIT. 그거 보면서 느낀 게 그냥 솔직히 전 막연하게 H. 생각해서 네. MIT 컴퓨터 사이언스를 학교를 가지 않고 1년 만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실제로 학습 능력이 있으면 4년 코스를 1년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세계적 천재가 아닙니다. 학습 능력이 있으면 이제는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워낙 자료가 널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성장할 수 있으면 되게 커 있는 건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체의 학습 능력 그 자체가 있는가 없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등장하고 나서 뭐 모든 어떤 경제나 사회적 상황이 새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상황이면은 빠르게 새로운 나온 정보들 통해서 또 의사결정을 내리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학습 능력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기존에 공부했던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학습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뭐 재교육이든 뭐 아무튼 이 새로운 상황이든 간에 어떤 상황에 간에 학습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 급변한 사회에서 대처 능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대처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오늘 제목을 것이. 적응이라고 하면 되겠다. 적응.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 코로나가 근본적으로 바꿨다기보다는 시스템을 촉매가 된 것 같아요. 원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반응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촉매가 우리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이게 어떤 방향성을 엄청나게 그걸 빠르게 움직 그 방향을 엄청나게 빠르게 만든 것 같아요. 방향성 엄청 기울기도 키워버리고 그냥 원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옛날에는 재교육 해야 됩니다. 뭐 그다음에 여러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맞아 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신규 채용을 안 한다니까요. 신규 채용을 안 하는 상황에서 그럼 예를 들면 그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는 또 아까 대기업한테 막 그 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대기업이 한다고 하면 또 정부가 팍팍 밀어줬으면 좋겠는 게 내가 고 작가님이랑 말했던 거 어떤 그러니까 드디어 이재용 부회장이랑 정의선
회장인가 그 사람은? 아무튼 만나서 삼성의 대가리랑 현대 대가리랑 만나갖고 뭘 얘기했는지 모르죠 우리는. 아무튼 근데 차량 그러니까 뭐 이제 차량에 관련된 협업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시스템 반도체나 이제 차량이 거의 이제 전기 자동차가 대세고 그다음에 차량 안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전자 부품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옛날엔 기계 부품이었다면 이제 전자 부품이니까 내가 옛날부터 고 작가님한테 말했잖아요. 왜 이걸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어떤 또 꼴통 같은 애가 뭐 삼성이랑 뭐 현대랑 협업하고 있다는데 완전 개소리였죠 그냥.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건 진짜 개소리였고 거의 사실상 처음으로 드디어 만나고 나는 이것도 코로나가 이렇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럴 때는 또 정부가 나는 팍팍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막 다 풀어주고. 그렇지. 그래야 또 나중에 또 압박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기브앤테이크 기브앤테이크를 할 줄 알아야지 쥐락펴락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봅시다. 현대는 신규 채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현대는 안 했어. 그러면은 근데 삼성이랑 일을 하는 거는 그냥 새로운 일이잖아요. 그럼 병력은 그대로인데 지금 삼성이랑 일을 하면은 작은 일을 하겠어요? 큰 일을 하겠어요? 삼성은 현대는 좀 하발이어도 삼성은 글로벌 탑10 회사예요. 삼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삼성에 비하면 다 그렇죠, 하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럼 현대 봐봐요. 삼성은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삼성에 비해서 고객관님 현대가 좀 떨어지잖아요. 규모면에서. 규모 솔직히 뭐 기술력 인지도 다 떨어지죠. 이건 솔직히 삼성에 비해서는 하발이라 그래도 문제는 크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나는 여러분 현대 못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전기차 효율 대회 하면은 현대 뭐가 1위예요 지금요. 현대 생각보다 있어. 잘하고 있어요. 노조가 문제. 노조가 뭐 귀족 노조가 문제. 그리고 귀족 지금 노조. 전반적인 트렌드가 좀 자동차 산업 힘들지.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현대는 사람을 안 뽑았는데 삼성이랑 뭔가 엄청난 콜라보를 하기로 했어. 엄청난 콜라보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누군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내부에서. 그렇지. 맞잖아. 이게 내 말이 지금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왜? 거기서 만약에 인력 충원이 있었으면은 왜 내가 공부하냐? 새로운 애들 보고 맡아 사랑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어. 뭐 개소리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현대는 공채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새로운 사람을 뽑지 않는 상황에서 수급은 안 했는데 엄청나게 만약에 일이 잘 되면 큰 일이 벌어져. 그러면은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현대가 그거 이해 높은 사람이 안에 몇이나 있을까요? 그럼 뭐 있다 쳐도 상대적으로 일이 커지니까 새로운 병역들이 새롭게 학습을 해서 일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그렇지.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일단 이렇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가야 될 우리가 방향으로 가는 속도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었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 불편했고 인정하지 않고 싶어했고 뭐 그런 게 많았는데 그걸 속도를 엄청 부스트업을 이렇게 시켜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진짜 재교육이에요. 재교육. 그 키워드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기업이랑 여러분은 좀 입장이 달라요. 기업은 잘 시켜야 되고 여러분은 잘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여기서 또 고급 방송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업이 재교육을 잘 못 시켜요 사실. 힘들어. 개판이에요 그냥. 개판. 왜냐면 우리나라는 성인 교육 시장 그냥 일반 사교육을 봐도 개판이에요 수준이. 그럼 결국 여기서 근데 교육이란 자체가 난이도가 높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독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이 독서를 쉬운 책이 아니라 되게 전문성 있는 책을 많이 봐야 돼 이제. 근데 예를 들어 뭐 코스 같은 거 가도 개판 5분 전인데 그거 막 몇십만 원짜리 한 거보다 책은 비싸봤자 3-4만 원이야. 진짜 전공 서적도. 비싸봤자 3-4만 원이야. 그런 거 잘 없고 할인 10% 3-4만 원짜리 할인 10% 받으면 뭐 3천 원 4천 원 할인 받잖아. 그러니까 다 3만 원 안팎인데 그다음에 2만 원 안팎 만원 막 요즘에 뭐 이제 2만 원 안팎에서 다 살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이렇게 인터넷 찾아가면서 공부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책 나는 요번에 피부 책 읽으면서 좀 좋았거든요. 여러분이 좀 어려운 책을 계속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항상 워밍업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데 과연 몇 명이냐 없냐 이거예요. 내가 그 다른 방송에서 말했는데 이 영상을 보통 심박사팀이 미니멈 5-6천 명이 신청합니다. 5-6천 명이 시청하고 많은 시청하는 건 만 명, 뭐 15,000명 시청을 하는데 나는 이제 미니멈 부스를 데이터로 보거든요. 그럼 6천 명이 시청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책을 우리가 추천을 해줬을 때 따봉보다도 책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뭐 우리 책을 안 읽어도 돼요. 다른 좋은 전문 서적도 많고 뭐 전공 서적은 우리가 취급도 안 하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맨날 이렇게 주구장창 시청하는 거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 졸꾸러기 중에 제가 볼 때 한 5-600명 사는 것 같거든요. 딱 그 구매 전환이 10% 정도예요. 10% 정도. 그다음에 그걸 완독을 제대로 몇 명이나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려운 영역이에요. 어려운 영역. 근데 그만큼 이게 웃긴 게 원래 독서라는 것이
책도 싸잖아. 예. 생각해보면. 그리고 실제로 책을 읽는 것 자체에 진입점이 매우 낮단 말이야. 겉에 보기에는. 근데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했을 때 경쟁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한 게 되게 그냥 되게 당연한 말 같고 쉬운 것 같은데 아, 못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아, 못한다니까, 거의 없어요.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럼 그게 이제 당연한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를 팩트로 놓고 그럼 내가 그 어려운 걸 해내면은 나는 경쟁력이 있다고 여러분이 이제 자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아웃풋이 여기다가 플러스 글쓰기로 가면은 전체 중에 독서한 사람은 이만큼인데 그 중에서도 전번에 신박사님 강의하셨을 때 우리 졸꾸루분이 오셨는데 서평 쓴 사람 쓰신 분들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없어. 더 없어지는 거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만약에 책을 읽고 서평을 쓰게 되면 또 글쓰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경쟁력을 하는 것은 어마합니다. 근데 이게 한 권 한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이지 않아. 그래서 대부분 다 포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6개월, 1년, 2년 쌓이면 가공할 힘이 됩니다. 그냥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한 1,200권 쭉 읽다 보면은 내가 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내가 꼭 해야겠다는 것도 보여요. 거기 이렇게 좀 잘하게 하면 돼요. 저는 이제 대표적인 게 비전공자였으면서도 예를 들어 경영학부를 나온 거 아니고 뭐 마케팅을 배운 게 아닌데 복잡계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지금도 뭐 복잡계에 B급이라도 들어가는 책은 다 사드리고 마케팅에서 좀 방구 좀 꼈다는 애가 책 쓰면 다 읽어봐요 무조건. 그러면서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게 정말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좀 내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재교육이 핵심이 될 건데 근데 이거를 되게 일찍부터 말한 사람이 피터 드러커요. 옹이에요. 돌아가셨죠? 그분이 정말 이제 경영학의 구루. 내가 이제 되돌아보니까 진짜 구루가 맞더라고. 넘사벽이었더라고 경영학에서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재교육이 앞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분은 이제 고령화 때문에 얘기한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고령화도 당장 문제였지만 근데 그거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알긴 알았지만 안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확 닫히고 비대면 늘어나고 아무튼 시스템이 완전히 뭔가 이렇게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면서 이 촉매가 완전 새로운 걸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도 웃겨요. 지금 미국 경제가 뭐 마이너스 다음 분기 10%다 20%다 별의별 예측이 다 많은데 주가는 그대로야. 금리 부양으로 잘했으니까. 예?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주가를 부양을 잘 바친 거야.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 제가 뭐 여담이지만 그 최근에 제가 본 보고서에서 그 상해 지수, 그 중국 증시와 S&P 500을 비교한 게 있어요. 중국이 미국보다 즉 데이터 상으로는 코로나도 훨씬 더 지금 잘 맞고 있고 훨씬 잘 맞고 있지. 실제 경제 데이터도 좋아, 실물 데이터가. 근데 상해 지수는 폭락 이후에 거의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S&P 500은 거의 회복을 했어. 지금 이거 진짜. 역사 아이러니? 그러니까 이런 이 경우의 수를 예측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아이고.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국지적으로 맞았겠죠, 그렇죠? 근데 SM 그러니까 중국이 잘할 거지만 그 다음에 코로나도 생각보다 빨리 막을 거지만 뭐 이렇게 SM 뭐 이렇게 그다음에 미국보다도 뭐 실물 경제도 좋을 거지만 상해 지수는 낮을 거다 이런 거 예측한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기존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또 새로운 시대라는 거죠. 새로운 그러니까 현상인 거고.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뭘 생각하는 간에 뭐 그러니까 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빨리 이렇게 휙 될 가능성은 쉽지 않고 왜냐면 석칭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은 개무도 메인스트리트 그러니까 실물 경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냥 최악이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낫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최악입니다. 근데 그 최악이 기존과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적응하고 빨리 대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또 학습 능력. 아, 나는 그래서 이제 막 너무 거대 담론 말고 소박한 얘기 하면은 그 김태호 씨인가 팝칼리니스트 있어요.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분이 뭐 수익이 작지도 않을 텐데 생각보다 그 다음에 뭐 글을 많이 쓰고 기고를 하면 되니까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어질 텐데 그분이 어디서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최근에 바리스타로 최저 시급 받으면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커피 가게에서 엔잡러라고 자기. 아, 되게 그게 그분이 어떤 맥락으로 뭐 인터뷰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되게 의미 깊다고 봤어요. 이미 솔직히 먹고 살만하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는 또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돈으로 액수를 따지면 여전히 뭐 그게 그분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엔잡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서도 일도 완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 뭐 자기 다음 달 뭐 내년인가 뭐 다음 달에는 시급이 1,000원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되게 담담하게 하면서 즐겁게 얘기하는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이제 구체적으로 옛날에 한번 나온 거 물어보면은, 지금 취준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여러분 대기업에 가는 게 무조건 좋아요. 왜냐면은 그건 대기업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역성, 비가역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대기업에 갔다 중소기업에 가는 건 되게 할만해요. 중소기업 언제나 일자리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중소기업 갔다 대기업 가기에는 되게 거의 비가역 수준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봤을 때 그게 유리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시바타 이 강연 전에 말했구나. 이 강연 이거 나오기 전에 이미 말했는데, 시바타에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말씀드렸죠? 대기업이 비전이 없는 건, 대기업이 생각보다 비전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거기서 제가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삼성 같은데 여러분 비전이 많아요, 아직도. 근데 우리나라 도메스틱 대기업은 여러분 그 내수로 하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비전 없는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조직 문화도 나쁘고 생각보다 연봉도 안 높은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들어가는 것도 생각보다 별로고, 거기에 있으신 분들도 그냥 당장 대안이 없어서 그냥 있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그래도 내가 대기업이니까 있어야지 하고 있다가 그 개구리 끓는 물에 넣으면 서서히 끓이면 죽잖아요. 그거 변화 인지 못해갖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인생 아작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근데 또 취준생 여러분들은 일단은 취업할 수 있는데 해갖고, 개구리 그건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냐 그 취업을 해서 만약에 그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그게 요즘에는 어떻게 뽑냐면은, 요즘에는 경력직을 신입사원으로 뽑아버리더라고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 회사 마음에 안 들면 틈틈이 또 준비하세요. 그거는 뭐 범법도 아니고 여러분 개인 자유니까. 그러려면 이제 뭐 더 개인 시간은 없어지겠죠. 근데 아무튼 일단은 막연하게 너무 대기업만 생각하지 말고 갈 수 있는 기업 중에서 최선, 뭐 중견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일단은 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서 경력을 쌓는 게, 만약에 나중에 진짜 궁극적으로 대기업 가고 싶어도 그게 대기업이 그게 원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뭐라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또 배우는 게 달라요. 배우는 게 달라고 여러분이 사고방식도 많이 바뀝니다. 근데 또 만약에 취업을 했는데 나쁘면 옮기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세상에 널린 게 기업이고 일자리는 널린,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것도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아니라고 막 함부로 못 옮기니까. 아무튼 여러분 그 뭐냐 지금 이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여태까지 우리가 말로만 했던 부분,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얘기 했었잖아요. 대기업 공채 안 할 거라고. 근데 했거든요 사실상. 줄이 몇 군데만 안 했지. 이번에 다 안 했잖아요. 이런 날 나도 그러니까 예측은 불가능한 거. 나도 그렇게 말해드리고 싶었겠죠. 알았으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대기업 공채가 싹 사라질 거니까 마음에 준비하세요. 그럼 더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근데 미안하지만 난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없다고요. 그냥 이제라도 정신이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빨리 움직이고 익스큐션 뭔가 실행을 해야 여러분이 정말로 데미지를 최소화하고 가능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졸끄러기 여러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더 뭐 잘 됐었으면 좋겠고 위기에서도 잘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무엇인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또 만나요.